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랜만에 레이저에서 게이밍 헤드셋 두 가지를 출시를 했는데, 블랙샤크 V2와 V2X입니다. 블랙샤크 제품은 이전에도 한번 출시가 되었던 제품인데, 그래도 레이저의 게이밍 헤드셋 제품은 크라켄, 나리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박스 패키징을 보면 전형적인 레이저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V2와 V2X는 USB 사운드 카드를 포함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V2 박스를 오픈해 보면 감사 카드와 함께 제품 설명서 그리고 레이저 스티커가 들어있고, 안쪽에 박스를 꺼내 보면 이렇게 직물 소재 주머니에 헤드셋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헤드셋을 꺼내 보면 또다시 두 가지 패키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USB 사운드 카드, 나머지 하나는 헤드셋 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V2XL 박스를 오픈해 보면 패키지상 한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레이저 7.1 서라운드 프로그램 등록 코드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것 외에는 구성품은 동일한데, 그런데 이게 뭔가요? 직물 형태의 주머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오픈을 해보면 안쪽으로 직물 형태의 주머니가 별도로 들어있고, V2에 있었던 USB 사운드 카드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제품의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V2와 V2X 모두 왼쪽 유닛에는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노브와 함께 하단에는 마이크 음소거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폰 길이 조절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상단 헤어밴드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V2의 경우는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쿠션은 직물 소재로 되어 있는 반면에, V2X의 경우는 단순히 인조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어 유닛의 경우도 V2는 직물 소재로 되어 있는 반면에 V2X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서 피부에 닿는 부분은 직물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된 V2X 대비 직물 소재로 된 V2가 통풍이 더 잘 되고 부드러움 정도에서도 더 좋기 때문에 착용감은 아무래도 V2X 대비 V2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의 경우는 V2는 탈착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V2X는 마이크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의 경우도 V2는 블랙 색상의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이 적용이 되어 있는 반면에, V2X는 일반적인 고무 재질로 되어 있으면서 레이저의 대표 컬러 밝은 녹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디자인 측면에서는 V2X의 케이블이 더 예쁘지만 사용성 측면에서는 V2의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이 더 편한 듯 합니다. 그런데 케이블 구성을 보면 V2와 V2X 모두 3.5mm의 단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V2는 USB 사운드 카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V2X는 오디오와 마이크 케이블로 분리되어 있는 연장 케이블에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제품의 헤드셋 로고는 RGB 크로마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V2는 레이저 로고가 밝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V2X는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저 로고에서는 V2 제품이 확실히 더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품의 성능 과연 어떨까요? V2, V2X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음질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은 트라이포스 50mm 드라이버 유닛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한 개의 드라이버 유닛 안에 고음과 중음, 저음을 각각 담당하는 유닛이 들어있는 조금은 독특한 기술이 적용된 드라이버 유닛이라고 합니다. V2는 트라이포스 티타늄 50mm 드라이버 유닛이 탑재가 되어 있는 반면에, V2X는 트라이포스 50mm 드라이버 유닛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USB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제품의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V2X는 단순히 3.5mm의 마이크와 오디오 단자로 연결하기 때문에 시냅스를 통해서 다양한 설정이 불가능한 반면에, V2는 USB 사운드 카드에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냅스를 통해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시냅스를 통해서 이퀄라이저 설정과 함께 조금만 튜닝을 해주면 단단하면서도 꽉 찬 중저음과 함께 고음과 보컬이 적당하게 치고 나오는 정말 괜찮은 사운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운드를 끝까지 밀어주는 듯한 힘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V2의 사운드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보통 저가형 제품들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운드를 튜닝하게 되면 부스트만 걸리면서 답답함과 동시에 사운드가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V2의 경우는 시냅스를 통해서 튜닝하게 되면
기대 이상의 사운드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질적인 측면에서는 V2X 대비 V2의 음질이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제법 큰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질적인 차이가 게임 플레이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사용을 했을 때 공간감 우수하면서 사플이 정말 우수한데 방향에 따라서 느껴지는 소리의 차이는 기본이고 거리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의 차이도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더 이상 게임 사플이 안 돼서 죽었다 이런 변명은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 플레이에서도 사운드 정말 우수합니다. 물론 V2X의 경우도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상 7.1 서라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상 7.1 경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V2와 비교를 해보면 게임 플레이에서 사운드는 정말 큰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제품의 마이크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이번 제품은 하이퍼 클리어 카디오이드 마이크가 탑재가 돼서 사용자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수임을 하면서 주변부 소리는 차단시켜주는 기능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성능은 비슷하지만 여기서도 USB 사운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성능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V2는 USB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냅스에서 마이크 볼륨 및 부스트, 보이스 게이트, 음성 선명도, 주변 소음 저감, 그리고 이퀄라이저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V2X에서는 별도의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V2X의 마이크 음질이 절대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수하고 잠시 후에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30만원대의 게이밍 헤드셋과 비교를 해봐도 마이크 음질은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게임 플레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블랙샤크 V2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 플레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블랙샤크 V2X의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 플레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키보드를 타건하면서 블랙샤크 V2의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 플레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키보드를 타건하면서 블랙샤크 V2X의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틀그라운드에서 총을 쏘면서 블랙샤크 V2의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틀그라운드에서 총을 쏘면서 블랙샤크 V2X의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용감은 과연 어떨까요? 게이밍 헤드셋은 보통 1시간 이상 착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착용감이 좋지 못하면 그 제품 사용하기 조금은 어렵겠죠. 착용감에서 중요한 헤드셋 무게를 측정해 보면 V2는 261g인 반면에 V2X는 241g으로 더 가볍습니다. V2가 상대적으로 더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게이밍 헤드셋 제품에서는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을 해도 정수리 부분의 압박은 크지가 않습니다. 헤드셋 장력의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이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사용을 해도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V2와 V2X 이어 유닛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V2는 직물 소재로 되어 있는 반면에 V2X는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때 답답함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확실히 직물 소재로 되어 있는 V2가 V2X 대비 더 편하기는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V2와 V2X는 가벼운 무게와 함께 넉넉한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어 유닛, 쿠션감이 좋은 헤어밴드, 여기에 헤드셋 장력까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사용을 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V2X의 경우는 이어 유닛이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2 대비 착용감이 조금 불편한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사운드의 경우도 USB 사운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V2의 음질의 월등히 좋기 때문에 V2와 V2X의 사운드 차이는 상당히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마이크의 경우도 사운드 카드를 사용을 해서 튜닝까지 할 수 있는 V2가 살짝 더 좋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V2X의 음질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 성능에서는 큰 아쉬움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레이저의 감성, RGB 크로마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분명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선을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유선 케이블 상당히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이번 제품 무선과 유선을 같이 출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품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레이저 제품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품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V2X의 경우는 금일 기준
8만 9천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V2의 경우는 1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레이저 제품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두 제품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